부자가 될 팔자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10년간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휴가 대신 애터미 세미나에 집중하다 보니 이제 저의 휴가는 남들이 다 휴가 가는 그 밀리는 교통 체중에 바가지 요금 당하면서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남들이 일할 때 정말 좋은 날씨에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렇게 휴가 대신 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몇 년 후면은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기혼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사과 박스로 이삿짐을 싸서 전국 방방곡곡 이사를 다녀야만 했던 군인의 아니었습니다. 초급장기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교육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하고 남편이 청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하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처히 돈 벌 능력이 없었고요. 1, 2년 단위로 수시로 옮겨다니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잘나고 똑똑한 남편 만났기에 남편만 출세시키면 내 출세도 거기에 그냥 남편 그늘 밑에 잘 살겠다라고 남편을 저희 집안의 안전지대로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대제장을 나가기 전에 약 두 달간 경상도 진해에서 대제장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두 달간 마치고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제장으로 나가는데 그날이 마지막 주였어요. 이번 마지막 주만 일주일 공부하고 오면은 이제 바로 전방의 대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교육지인 진해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은 군 전화가 가설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해에 도착을 하면 군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군 전화가 와야 되는 그 새벽에 일반 전화가 딸랑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이거는 그냥 사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세 명의 동기생이 같이 타고 갔는데 그 차주의 와이프인 동기생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씨, 놀래지 마세요. 음주차가 저희 남편들이 타고 가는 차를 들이받아서 큰 사고가 났는데 저희 남편이 허리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대구의 모 병원에 이송돼 있으니 빨리 거기 가서 보호자 사인을 해야만 수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어떻게 했어요. 물론 남편의 생사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7살 된 남매를 둔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였거든요. 제가 이 어린 두 애들을 데리고 이 전쟁도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지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어쨌든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남편이 6개월간 병원 입원을 했고 업무에 복귀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 제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한테도 안전지대가 없구나. 나도 또 다른 비상구를 마련해야겠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터미는 이렇게 이사를 다닌 상황에서도 어차피 생필품을 바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론은 환상인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되게 힘들고 부정적인 게 많은데 애터미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샀던 생필품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샀고 그런 소비자를 만들면은 야 이건 인쇄 수입이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연금 가지고 내 자아 성취를 이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으로 한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애터미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세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상반기 수입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경제적인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생각 하나만 오늘 바꿔가시라고 여러분께 저는 강권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팔찌 멋있죠? 애터미의 철수세미예요. 이 애터미의 철수세미를 팔찌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겨울에는 스카프 링으로 쓰고요. 우리는 생필품을 바꾼다는 애터미라는 내 가게에서 생필품을 바꾸는 행위 하나를 바꾸는 사고 전환만으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생각 하나만 바꾸자. 애터미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바꿔 쓴 행위 하나를 이 자리에 오셔서 배우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나 혼자만의 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애터미는 우리 서민이 돈 없이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안입니다. 애터미를 오늘 만나신 여러분들은 부자 될 팔자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의 안내대로 CET만 남았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스피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